오더는 5장 챕터 5 폼과 체인지 셋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될 거는 같지만은 또 조금 읽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강의 녹화하는 시점에서 봐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코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닉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라이브 뷰의 모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실습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이 책에 있는 샘플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폼 파트입니다. 라이브 뷰의 폼 파트. 이게 지금 교재에 딸려 있는 소스 코드인데 그중에서 폼 파트를 여기 있는 프로모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그리고 라이브 뷰에 또 프로모 라이브와 프로모 라이브 HTML, HEX 요두개 파일이에요. 근데 요게 요걸 그냥 여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펜토 어플리케이션에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그 사이에 이 코어 컴포넌트 자, 잘못 눌렀네. 코어 컴포넌트의 요 인풋 펑션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 코드가 먹혀들지가 않아요. 먹혀들지 않아서 먹혀들게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서 요걸 이제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요 교재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다만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일부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동작하지가 않아요. 동작하는 파트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개념들을 설명을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될것 같은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작시킬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문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바뀐 문법들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빼고 지금 말씀드린 이 교재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만 빼고 전체적인 로직 전체적인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은 자 그러면은 이 교재에 있는 이 파트는 아쉽게도 동작하지는 않아요. 그죠? Promo Live HTML 이 파트인데 요걸 한번 동작하게끔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걸 동작하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걸 참고를 해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first name, 뭐 first name, 주피트 넣고 이메일에는 주피트 뭐라고 이렇게 넘어갈라 그래요. 넘어가서 send promotion 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Please include 골뱅이 in email address. 골뱅이가 빠졌다고 메시지가 떠요. 다시 한번 볼까요? send promotion 하면 이렇게 Please include Jupiter is missing an at 표시가 빠졌다고 되어 있죠. 그죠? Jupiter at 제주.kr 해서 send promotion 하면은 이렇게 send promo success 성공이 됐죠. 이런 펌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특징이 뭐냐니까 이게 스키마리스 방식입니다. 스키마리스는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좀 액토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스키마리스는 데이터베이스 DB 없이 DB 리스예요. DB 리스 데이터베이스 없이 스키마 그 체인지셋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체인지셋을 이용을 해서 에러 디텍션 인더 폼입니다. 인더 폼. 그 폼에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양식에서 그 사용자가 필드를 정확히 오브 더필
필드를 정확히 다 기입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ChangeSet에 있는 기능을 가져와서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ChangeSet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런 기능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ChangeSet은 그런 용도 아니에요. ChangeSet 자체는 어떤 사용자 유저 인풋이 있고 요걸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저장을 하는데 요 유저 인풋이 정확한지 여부를 validity를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한 다음에 DB에 넣는 거죠. 이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 ChangeSet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DB에 use input을 넣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죠? 방안인데, 요걸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요런 용도로 써보자. 라는 겁니다. 해서, 자,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백엔드 파트의 프로모에서 recipient라고 하는, 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정을 해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정을 하는데 이 필드가 지금 없어요. 필드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DB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요 ChangeSet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irst name과 email 요 두 가지만 있어요. 그죠? ChangeSet에서 cast 하고 cast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cast는 convert user input 사용자가 입력한 값, 얘는 다 뭐예요? 얘는 다 스트링 혹은 텍스트죠, 그죠? 인데 요걸 바꿔줍니다. into DB에 적합한 방식, 주로 아톰 같은 형식이죠, 그죠? 아톰,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아톰 형식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톰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바꿔줘요. 요게 다 아톰이잖아요. First name도 아톰이고 이메일도 아톰이죠. 근데 유저가 입력하는 값은 요 first name이 뭐라고 해야 되나? 유저 폼 테이블에서 first name 필드 이 값은 뭐예요? 텍스트로 날라와요. 스트링으로 날라오잖아요. 스트링으로 날라온 건 예를 들어서 이 first name 이런 식으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네. 이 날라오는 것은 이것을 first name으로 바꿔주는 거죠. first name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것하고, 그리고 또 이 캐스트가 하는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validate required, 필요한 거, 요것을 입력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 validate format, 이메일이 이러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 at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요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form, promo, 라이브의 프로모 라이브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모 라이브 EX. 그렇죠? 얘도 이중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마운트 있고 마운트에서 요 어자인 리시피언트 넣고 어자인 ChangeSet 넣고 그리고 핸들 이벤트 validate 해서 이렇게 validation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은 이게 동작하지 않아요. 동작하지 않는데 요걸 동작하도록 한번 먼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지금까지 공부를 에피소드 5-6까지 했었잖아요. 책을 3분의 1 정도 이미 읽었으니까 3분의 1 정도 읽은 것을 기초로 해서 요것이 동작하게 여기는 코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바꿔줘 보시라는 거예요. 바꿔줘 보셨나요? 바꿔서 동작하는 코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한 것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다를 거예요. 이 부분도 다르고. 그죠? 교재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교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No reply 돼 있고 assign 해서 ChangeSet 해서 ChangeSet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동작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assign form 이렇게 구성을 해뒀죠. 어자인 폼 해서 투 폼 ChangeSet 들어있어요. 투 폼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전 공부했던 프로덕트 라이브의 폼 컴포넌트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 그죠? 다만 피닉스 타겟 요거는 빠져야 돼. 요건 불필요합니다. 이게 왜 불필요한지 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 부분은 빼야 돼요. 이 부분은 빼고 해야지 프로모 라이브는 동작합니다. 저 부분이 왜 빠져야 되는지 그것도 곰곰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챙겨보셔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시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모 라이브 HTML, HEX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걸 이제 바꿔준 게이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없는 내용인데 피닉스 바운스 블러 요걸 넣었어요. 요걸 넣은 건 뭐냐니까 책에도 이게 한번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에서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글자를 그러니까 입력할 때마다 바로 에러 메시지가 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면 안 되고 이메일 같은 경우도 우리 주 J만 입력했는데 이미 에러 메시지가 뜨면 안 되니까 나중에 send promotion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이게 뜨거나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다른 필드로 옮겨갔을 때 그때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피닉스 블러입니다. 그죠? 그게 여기 있는 피닉스 디바운스 블러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빼고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넣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깜빡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깜빡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작성한 코드예요. 제가 작성한 코드하고 교재에 있는 코드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인스펙트는 제가 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하고 요 펑션을 추가했고 어자인폼이라는 펑션을 추가했어요. 뭐 요렇게 펑션을 따로 추가해도 되고 펑션 추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뭘 해도 되긴 돼요. 어쨌거나 추가해서 했습니다. 프라이빗 펑션이죠. 그리고 위에는 바뀐 부분이 없죠?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모 라이브라고 하는 거. 동작하는 구성은 똑같습니다. 마운트 구성되고 얘는 그러니까 라우트에 있는 주소로 보시면은 요것밖에 없어요. 프로모 라이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No 라이브 액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apply action을 여기 promo live에 apply action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apply action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handle 파람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니까 파라미터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파라미터는 항상 promo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andle 파람도 필요하지 않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product live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핸들 파람이 있고 그리고 어플라이 액션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프로모에서는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인덱스 프로덕트 라이브에서는 요 핸들 파람이란 펑션이 있고 어플라이 액션이란 게 적용이 됐었는데 왜 프로모에서는 핸들 파람이 없는지 왜 없어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요겁니다. 여기에 챕터 5입니다. 제 5장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다 이해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또안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니까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건너뛰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면 또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해요. 지금은 그 사이 코드가 바뀌었어.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서 챕터 5입니다. 알아서 읽고 이해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는 정확히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